새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 어느 당 정권입니까?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서 내준 물컵을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마저 채우려고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러는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소수성 실험에서 자영업 줄폐합시켰죠?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하고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란 게 있긴 있었습니까?